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부터 9편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가장 집착해야 하는 것,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아주 멋있는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거예요. 느낌이 팍 오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이 문장의 뜻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망치는 문제점은 혹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요소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 바로 직전 캐스트에서 여름부터 9편까지 개념을 어떻게 복습해야 되고 문제는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는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문제점이 혹시 디테일에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가 챙겨야 하는 디테일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지금부터 9평 전까지 챙겨야 하는, 집착해야 하는 디테일을 딱 두 가지만 설명한다면 그게 바로 오래 걸리네요. 네. 이거야. 계산 실수 안 하기, 계산 마무리 하기라는 거예요. 이 계산 실수 안 하기와 계산 마무리 하기는 사실 지금보다도 9평 이후 수능이 다가올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선생님, 저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수능이 다가올 때 훨씬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또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 내가 아는 건 다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시기에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의 논리를 다 파악했으면 끝까지 계산을 마무리해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 9평 끝나고 수능 전에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처방을 9평 이후에는 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디테일은요, 습관이거든. 수험생활 동안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풀어내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습관대로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고 나오기 때문에 9평 끝나고 이미 수능 직전인 시기에 저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름에 6평 전까지는 개념 공부하고 기출 분석하느라 많은 문제를 풀기는 어려웠다고요. 실제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푸는 이 여름에 이 두 가지 디테일을 챙겨야 되는 거야.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 계산 실수하지 않는 것, 계산을 끝까지 마무리해서 답을 내는 것, 이 두 가지 디테일을 반드시 여름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전에서 자꾸 계산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건 굉장히 쉬워. 방법은 세모를 없애라 라는 거야. 세모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문제집을 펼치면 모든 학생들의 문제집에는 세모가 있어. 6평 끝나고 시험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봤어. 세모. 근데 그 세모가 여러분들에게는 꽤 위안을 줘요. 그 혼자 문제를 풀었어.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해설지를 안 보고 다시 풀어봤더니 맞았어. 어? 계산 실수였네. 또는 거의 다 풀었는데 아, 마무리 계산만 조금만 더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였어. 굉장히 안도를 하죠. 사실은 풀 수 있었던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때 안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문제에서 세모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그대로 수능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습관이 운명을 바꾼단 말이 있잖아, 그죠?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태도들이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동안 약 2만 문제에서 3만 문제를 푸는데 특히 이 여름부터 새로운 문제, 낯선 문제, 다양한 문제, 가장 많은 문제를 푸는데 이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습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수능장에서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문제집에 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그때 세모를 없애야 돼요. 틀
흘리고 세모를 했을 때 안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나는 어떻게 하면 세모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간절하게 봐야지. 이 문제가 바로 수능 문제인 듯 내 인생을 바꾸는 문제인 듯 풀어야지. 그래야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꼼꼼하게 계산해야죠, 평소에. 끝까지 풀어야지.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야죠. 이 모든 것들은 평소 여러분들 문제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문제집에 세모가 없어지면 수능장에서 세모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집에서 세모에 안도하며 습관적으로 많이 푸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한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풀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덩어리로 느껴질 때 오늘 70문제를 풀어야 돼.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한 문제일 뿐이야. 그렇게 문제를 수십 문제를 덩어리로 접근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세모를 만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세모를 없애야 돼. 없애는 방법은 평소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아주 간절하게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수능 문제인 것처럼 절박하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지. 끝까지 답이 안 나오면 푼 게 아니야. 4점을 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습관을 길러야죠. 그리고 문제집에 세모가 없어지면 수능장애도 없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디테일을 챙겨라. 각자 챙겨야 하는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지만 실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 방금 보여줬던 두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각자가 챙겨야 되는 디테일이 무엇인지 더 추가해서 이번 여름에는 꼼꼼히 정말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저 진리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는 저 문장이 변형된 문장이더라고요. 실제 저 문장의 어원은 따로 있는데 그 어원이 뭐냐 봤더니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되게 늦게 뜨네요 오늘. God is in the detail. 뭐죠?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아주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디테일을 챙기면 복을 받는다. 라는 뜻이죠. 신의 축복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소한 것들, 마지막 한 포인트들을 잘 챙겨서 구평에서는 진짜 원하는 성적을 한번 딱 시험지에서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엇을 챙기는 것? 세부사항들, 디테일을 챙기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